아, 우리 상둥이네 집이군요. 네. 바로 네. 다 씻었냐? 어. 예, 빨리, 빨리 청소하자, 얘. 청소, 청소. 그때 청소가 참 바쁘다. 네. 아, 그 필요한 정도. 그래, 좀 그래 보이네. 네. 안 치운 거야? 남자가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야, 줘봐. 아이고, 아이고. 아니, 이거. 아, 줘봐, 그거. 저 같이 방에 쓰기가 꽉 찼다. 청소할 때 그냥 산점이다. 네. 아, 야마 야마 너무 꼬이죠. 네, 싹 버리는 게 답이야, 저는. 맞아요. 네, 필요 없는 건 버려야 돼요. 너 똑같이 와요? 그러기? 작년 12월 1일자로 1일날 원래 당이 심했어요. 합병증이 다 왔는데 투석을 오전에 투석을 하고 마치고 정심을 먹고서 그냥 침실에 누워있는 게 잠자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. 그래서 밭에 가서 콩을 꺾다니까 전화가 왔어요. 그래가지고 쫓아가니까 그 며칠로 사망이라 그러더라고 거기. 지난해에? 네. 얼마 안 됐네요 진짜. 네. 아 우리 두 친구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겠군요. 할아버지가 진짜 맞는 사람이었어. 지금 다 할 줄 알고.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그 존경했던 거예요. 진짜 할아버지가 잘 키워주셨다고 하는 게 느낀 게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, 아버지가. 네. 그래도 이렇게 밝게 살 수 있는 게 할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요. 네, 할아버지한테 맨날 의지하고 있어. 아 근데 진짜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, 그쵸? 정말 더 보란 듯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, 우리 두 친구. 네네. 할아버지가 두 우리 형제를 다 키워주셨구나. 야, 니넨 저기서 유튜브를 찍어야 되겠다. 그래, 자연이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우와. 아이고. 나는 잘못 좀. 나. 가지요. 아. 근데 할아버지는 애들이 이렇게 이제 자라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혹시 있어요? 애들하고는 뭐 별로 힘든 건 모르고 농사일 하니까 농사일 하는 게 힘들어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직장 잡을 때까지만 내가 그래도. 네. 탔어. 운전을 해줘야 되는데. 탔잖아. 뭐 하시죠? 학교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. 학교 가는 것도 학교까지 태워주고 올 때도 태워가지고 먹어. 와야 되고. 뭐. 먹어. 탄 건 네가 먹어. 탄 건 네가 먹어. 꼭 씹어 먹어. 오, 어버이날이다. 오늘 어버이날인데 따님들한테 전화 좀 왔어요? 네, 왔어요. 아. 뭐라고 왔어요? 뭐 집에 오지 못해서 그렇다고 돈 보내 그랬다고. 그래요? 큰 딸님이 네. 네. 왜 이렇게 놀라시지? 응? 뭐죠? 뭐예요? 할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죠? 뭐지?